네, 실황리어 라이언 오늘의 마지막 네 번째 경기 계속해서 진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계속해서 관광객이 없는 현지인들로만 구성된 경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네 번째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 방금 다 찍어놔서 다시 돌리고 있다고 하네요. 아, 그렇습니다. 자, 브론즈로 가는 길이 험난한데 사실은 고래가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 너무 최선 다하고 계세요? 네. 일단 최선을 안 다해도 이길 것 같긴 한데 템트리가 2코어가 결국 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왜 안 나왔을까요? 30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2코어가 안 나왔다라는 거는 약간 비트코인 메타거든요. 사고 비쌀 때 사서 쌀 때 파는 네. 전형적인 그 비트코인 메타인데 네. 이걸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 가성비가 안 나오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러나 고래가님은 그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고. 네. 뭐 비슷하네요. 비트코인으로 대박 난 사람도 있는데 네. 대부분 다 쪽박을 찼으니까요. 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를 알려 아이언을 벗어날 수 있는 팁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첫 번째는 라인전에서 CS만 먹으면 이겨요. 아, 인정합니다. 네. 말자 같은 거 저는 늘 추천드리거든요. 네. 탑이나 미드로 굉장히 CS 먹기 편한. 뭘 해도 네. 딜교한 생각을 하지 말고요. 미니언만 바라보고 CS만 먹으면 티어가 올라가요. 맞습니다. 네, 이것은 일단 첫 번째. 그 다음에 이 템트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바꿔가라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상황에 따라 바꿔가라고 하는 건 네. 이제 상황에 따라서 코어템을 바꿔가라는 얘기지. 그렇죠. 자꾸 다이소템 바꾸지 좀 마세요. 아니, 그거는 여러분. 아니. 이거는 다이소템은 아니고 네. 다이소템을 갈 수도 있는데 팔고 다른 템을 사는 건 안 되죠. 완성템을 어떻게든 그거를 이제 만들어 가야죠. 다이소템도 갈 수는 있어요. 예. 네. 갈 수는 있죠. 네, 갈 수는 있는데 그게 팔고 다른 걸 가면서 늦어졌기 때문에 에테르를 팔고 슬큰지를 갖는 부분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 건데 아, 네, 그렇습니다. 네. 이번 경기에서는 그래도 좀 사실 뭐 이전 경기 같은 경우는 아이템의 선택 때문에 졌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아이템이 뭐, 괜찮았더라면 차라리 향로를 갔었더라면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랬으면은 뭐 어떻게 여진 쉴드에 아 뭐 이런 거라도 좀 네 그렇습니다. 아. 아 밖에 안 나옵니다. 자, 하지만 아이언의 정말 10명의 치열한 두뇌 싸움과 피지컬 싸움 우리가 아, 제라스의 전멸이 자꾸 눈이 아르 제라스 전멸 쓰고 거기에 사일러스가 판티온 궁 떨어지는데 이상한 데 떨어지는 에... 그게 자꾸 생각이 나서 아 정말 그 10명의 어떤 이 앙상블 어떻게 앙상블이라는 표현을 해요. 이 정도면 앙상블이죠. 이걸 그럼 뭐라 그럽니까. 이런 어떤 이 하모니 10명이 함께 만들어내는 10명의 보석들이 보여주는 눈부신 경기. 네, 네, 그걸로 가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다. 챔피언 선택 중이라고 합니다. 네. 곧바로 완료되는 대로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기려면 네. 탐켄치, 에코 요렇게 노틸러스까지 저는 올라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네, 충분히 네.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실력이 되고 다만 아이템을 계속 그 따위로 간다면 금방 내려올 것이다. 아. 네. 일단은 사일러스가 그래도 41게임을 하고 51% 네. 승률이면 나쁘지 않은데 자, 챔피언 보겠습니다. 탐켄치를 뺏겼고 노틸러스 일단은 제드 탐켄치 잭스 징크스 정글 왜요? 캠플랭크 수합을 실패했습니다. 아 수합 실패 정말로 이렇게 되나요? 정글 트리는 뭐 네, 있는데 트리는 정글로 자주 나옵니다. 이게 갱플을 잡아주세요. 술통에 강타 되나? 갱플 잡아달라고
4픽이 1픽한테 얘기합니다. 뱅크를 잡아줬어요. 네. 마이 주세요. 마이를 잡았어요. 담배 피웠어요. 보톡스를 알아봤을 수도. 수아바라고 계속 채팅을 치지만 자리에 없죠. 그러면은 4픽이 이래서 뒤전멸하는 놈들이 문제예요. 저 뒤전멸이잖아요 둘 다. 뒤전멸하는 애들이 저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뱅프를 잡아줬는데 네. 1픽은 마이를 하려고 했고 마이를 하려고 갱프를 잡아줬어요. 네. 갱프를 3픽으로 같이 가는 것도 되게 웃기는데. 아니요 이게 아, 저, 이게 잘 갱, 아니 생각해보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챔피언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3단 수업을 할까 뭐 하다가 안 되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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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들어간 거야. 어 나 마이가 없네? 오 나 마이가 없네? 마이 주세요 했는데 내가 마이가 없네? 오? 어? 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지만 갱플 정글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갱플 정글일 수도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상할 것이 없는 곳 그것이 네. 바로 아이언의 세계입니다. 오피지즈 한번 확인해보죠. 룬을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미드마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경기 네. 미드 노틸러스죠. 브랜카인. 아 그렇군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 이제 살짝 보고 있는데 갱플랭크가 어둠 수확을 들었고요. 정글 가겠다는 건데요. 네. 궁으로 수확 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아~ 마스터의 정복자. 이 갱플랭크 정글 맞나본 데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갱플로 궁 그냥 체력 없는 애들한테 궁 써서 수학 스택 계속 쌓겠다. 카서스처럼. 와 이제 제가 지금 KDL을 보고 있는데 와 아 마스터이 승률 0% KDL 1.35 두 게임. 상대방도 압도적이네요. 트린다미어 첫 번째 1게임 승률 0% KDL 0.38. 자 한 번 더. 제드 안... 1게임 승률 0% KDL 1.83. 왜 이런 거를 하느냐? 이제 숙련도가 떨어지는데 왜 이런 걸 하느냐? 와 승급전 레드팀 와 이 게임에 승급전이 세 명이나 걸려 있어요. 와 가능한 겁니까 이거? 가능하죠. 근데 레오나가 승률이 70% 어마어마해요. 근데 저게 전체 승률이라서 레오나 아 그렇군요. 수합 실패는 아니고. 수합 실패는 아니네. 어제도 갱플 정글을 했다고. 네. 와, 세 명 다 이기면 다 승급이에요. 진짜 빡겜하겠는데요. 상대 승률 그리고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미드 정글이. 가능합니다. 네. 갱플 랭크 정글 수학 들고 궁으로 카사스처럼 수학 스택 쌓은 다음에 나중에 궁 떨어지면은 미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미드는 제드 대 야쏘 같아 제드 대 마스터이 같은데 저게 네. 아이언에서는 오히려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갱을 많이 다녀봐야 라이너들 호응 없고 이러면 사실은 힘만 빠지고 정글만 열심히 돌면서 수학 스택 계속 쌓으면서 나중에 궁 한 방으로 그냥 대박을 한번 노리겠다. 아 미드가 노틸러스고 탑이 마스터이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마스터인이 잭스한테 찍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못 이겨요. 마이가. 원래는 그렇죠. 원래는 그런데 여긴 또 몰라요. 왜냐하면 반격 때문에 평타들이 안 들어가는 건데 네. 반격을 이상하게 쓰면 마스터가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죽었다 깨어나도는 없어요. 반격을 이상하게 쓰고 그걸 잘 받아치면 반격을 안 쓰고 마스터가 Q를 쓰면 반격을 쓰면 되는데 그렇죠. 그게 아니라 그냥 반격 쓰고 이제 시작하는 거죠. 붙기도 전에 마스터 만난다 얼굴 보자마자 돌려. 그러면 마이가 기다렸다가 때리면 이기는 거죠. 마이가 이기죠. 그러면 그렇죠. 그럼 잭스가 이제 Q로 점프 진입 할 때 마이가 Q로 알파로 씹으면서 그런 거 없이 그냥 병따 궁 쓰고 병따 때리면 이겨요. 자 경기 보겠습니다. 반격 없으면 이겨요. 반격 때문에 마이가 못 이기는 거죠. 이게 소아온인가 그건가요? 자 도레카와 선수는 미드 노틸러스 들어가요. 아
자 게임 소리. 자 밧줄 빗나갔고요. 광역 CC 수호자 맞죠? 여기서 여기서 노틸러스 병타 한 대씩. 병타 한 대씩. 와 일단 다 병타 한 대씩. 마스터이 아. 레오나 뭐 다 잡아요. 와 마스터이 살았어요 심지어. 노틸러스 병타 한 대씩 다 때린 것 같은데. 아 이거 다 죽나요? 다 죽나요? 또 땡기나요? 땡. 아 땅. 아, 아. 그래도 병타 병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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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아 병타. 아 병타. 아,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이건 아. 이건 아니에요. 어디까지 가나요? 이건 아니에요. 밧줄로 도망가야죠. 그런데 와 병타. 아 저게 징크스이면 어땠을까? 잠깐. 아 잡았고요. 자, 그런데 스탄 어디까지 갔다. 자 잭스도 왔어요. 둘 다 죽어요 이거는. 아, 2라운드 2라운드 집에 갔다 온 사람들이 죽고 돌아왔어요. 닷줄 도망가고. 자 일단 레오나 죽었고 전멸. 여기까지라고 봐야겠죠. 현란한 모든 것을 쏟아붓는. 오? 이거 3라운드에요? 갱플랭크 와요? 애쉬 전멸 있어요. 어, 왜 애쉬를 평타를 못 치냐. 와 여기까지 왔어요. 노틸러스 와, 의리가 게임을 망쳐요. 아하 의리가 게임을 망쳐요. 애쉬 애쉬 이거 다시 하세요. 이거 아닌데. 자 이거 이거 또 진영 바뀌었어요. 적진에서 자 타워한테 받고 스턴 때리고 따콩. 와 미니언이 올 때까지. 와 전투는 끝나지 않습니다. 8킬 이게 뭐야. 4킬 대 4킬 서로 공평하게 나눠 가졌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곳. 이게 뭐야. 자 여기서 닷줄 평타. 애쉬가 패시브. 프리딜 넣었어요 이거. 그리고 징크스도 프리딜 넣고 있죠. 그런데 갑자기 마스터이가 들어옵니다. 마스터이가 전멸로 살아가요. 노틸러스가 쫓아가면서 평타. 노틸러스 트리플킬이에요. 여기서도 지금 움찔움찔 평타. 아니 여기 더 왜 하는 거죠 이거? 왜 하죠? 왜 할까요? 징크스가 오니까 징크스가 왔으니까 아군이 아니... 왔으니까. 그런데 죽었던 적군들이 살아서 돌아옵니다. 또 잡고요. 자 반격 돌리고 둘 다 스턴. 그런데 노틸러스 빠지지 않아요. 징크스 징크스를 견제해주고 있고 단줄로 빠지고 힐까지 쓰고 자, 슬로우. 자 아주 빠지는데 와, 1분 30초에 1000골드가 차이 난다고? 여기서 갱플이 오지 않았다면 노틸러스 그냥 집에 갔을 텐데. 갱플과 두 2대1 싸움 나도 참전할까? 아이고 아니구나. 전사 여기서 애쉬 점화스부터 전사. 자 갱플레 그때 자동락공 걸려있고요. 자동락 걸려있고 자 그러면서 타워한테 맞고 스턴. 아 미니언이 나올 때까지 8킬 기록합니다. 아 뭐야 또 싸웁니다. 집에 가다가 마스터이 지금 202 마스터이에요. 이거 그만 가. 그만 가. 가야죠. 자동낙원 아, 걸렸어요. 안돼 안돼 안돼. 뒤에 제드. 아 자동낙원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동낙원 걸렸거든요. 인형의 수호자예요? 자동낙원 걸려 있거든요. 아 마스터이 템바. 보고 있어요. 근데. 고래까님은 저거 근데 만화 관리가 좋아요. 도라닝은 배물량 가세요. 자 3렙대 1에 W 그렇죠. 이거는 집니다. 이게 W 네. 있으면 네 그렇죠. 딜규환 이겨요. 와 마이패기 봐. 3렙인데 잭스 마스터이 마스터이 싸움 안 돼요. 마스터이 싸움 안 돼요. 싸워줍니까? 잭스 그냥 패면 이기지 않나요? 빙복자. 아니 잭스 아니 스킬이 세 개인데. 아! 1레벨이 3레벨을 일방적으로 쫓아내는 모습. 아 이거 차이 안 나는 걸. 아니 저거는 이것이 아이언의 세계. 레벨을 못 봤어요. 노틸레오나 브론즈 1승급전이고 마스터이는 아이언 1승급전입니다. 자 싸워요. 싸워야죠. 와! 빠지고 봤죠? 아... 반격 빠지고 Q 들어가는 거 봤죠? 상성은 이곳에서 중요하지 않다. 아 뭐 어디 봐줘야 돼요? 김자동씨가 지금 바쁩니다. 바쁘죠. 자 미드 이거 자 노틸러스가 봐주고 있어요. 트리다 트린은 잡아야죠. 강타로 뺏었고 레드 뺏었고 따콩 잡아냅니다. 아 잡아냅니다. 노틸러스 3-1-2 반격 반격 반격.
점화 걸렸고. 뭐해 때려! 아! 야! 점화 쿨이었어요. 점화 쿨이었.. 네 지금 돌았습니다. 점화 점화 지금 돌았습니다. 그래서 점화를 걸고 싶었죠. 딜을 연타하고 있었는데. 레오나 뭐예요? 레오나 뭐예요? 레오나 튕깁니까? 레오나 뭐예요? 레오나 튕겼나요? 레오나 뭐예요? 안 돼요! 레오나 뭐예요? 레오나 브론즈 승급전이에요! 아 튕겼나요? 여기서 체력이 없는 갱플랭크기 때문에 한번 노려봤는데 저 와드가 지금 깔끔하게 깔려있어서 반격이 없었을까요? 잭스가? 여기서? 썼겠죠. 네, 반격이 없으니까 자 점화를 막 누르고 있어요. 하지만 야 인장 인장 피지컬은 정말 어마어마한 곳입니다. 아 이거 레오나 튕긴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레오나 승급전인데 아 이걸 튕겨버리네요. 돌아오겠죠. 어쩌면 심정지가 왔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현지인이기 때문에 응, 늘 보던 그 맛이군요. 그렇죠. 자, 와 이게 W 이거, 어... 이게 W 선마라. 네 게다가 쌍버프예요. 어? 점화 걸고 탑캔치 두꺼운 피고 키고 킬 죽어요. 예 아... 아 레오나 왔죠? 아 왔네요. 레오나 왔어요. 일단은 마스터이가 레드팀의 핵심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왜냐면 잭스의 반격을 제외하고 마스터이를 마크할 만한 마스터이를 제어할 만한 CC기가 크게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나 잭스의 네. 상태를 봐서는 반격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스터이가 날뛸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네. 근데 지금 제드 상대로 압도하고 있습니다. 아, CS가 똑같기 때문에 CS가 지금 제드가 더 많기 때문에. 아 그러네요. 네. 자 이제 안 되지 않나요? 반격. 자 트린다미어 왔고요. 이거 전멸. 아 이거 잡나요 설마? 네. 와. 와! 오 위험했어요. 네, 깔끔하게 했습니다. 맞아 이거. 이거 탐캐치 그냥 노리면 되죠? 네 이거 탐캐치 잡아야 탐캐치 잡아야 탐캐치 잡아야죠. 뭐야? 뭐였어? 여기까지. 갱플 파이톤 터트리는 거 되게 느려요. 네. 갱플 로어 씨. 오와! 네 이거 빠져야 돼. 이거 빠져야 돼. 이거는 여기까지. 금화를 내려놓아. 풀 정글 정말 네, 치열합니다. 치열한 이 경기. 자 트린다미어는 상대방의 바위계를 털어먹고 있고요. 자 제드가 6맵 찍고 바텀 한번 왔습니다. 설마? 와 궁극기 이거 못 잡았고요. 못 잡았어요. 제드 현지인이죠. 네 스킬이 네. 표창 하나도 못 맞췄어요. 네. 제드 집에 가지 않고 그러나 오 트린다미어가 이거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오래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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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묻었고 아 죽을 것 같은데요. 닷줄결이 와 고레카와 This is 고레카와 노틸라. 정직한 무빙에 정직한 스킬샷 완벽한 한판이었습니다. 아 저 아이템도 자, 공 쓰고 반경 없어요? 자 일단 그냥 점화 넣고 팩죠. 네, 깔끔했습니다. 아 살짝 들어서 미니언 딱 비껴난 다음에. 네. 적의 반격이 저 보면. 네. 아 이거 3렙인데요? 3렙이어서 고래가 가고 있어. 7렙에 고래가 가고 있어요. 게임 터뜨리나요? 저거 알 담겨줬으면. 자 궁은 없어요. 3캐치라도 어! 아 궁 이제 나와서 바로 궁 쓰고 3캐치 마무리.
거기다가 솔총으로 슬로우까지도 붙여줬고요. 오 이거 페이커인데요? 고레카와. 이거 고레카와 거의 지금 노틸러스로 리산드라 같은 움직임. 저 보면은 움직이는... 미니언들한테 네. 과격 데미지 넣는데 반격 쓰고 있어요. 방출의 마법봉의 억겁의 카탈리스트 영겁 간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영겁 괜찮죠? 지금까지의 선택은 저는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네, 제드기 때문에 닌자의 신발. 네, 거기에 완벽한. 로아까지. 좋아요. 선 영겁의 지팡이를. 아, 둘 다 죽. 이득이죠. 네. 누구의 이득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스터의 이득이죠. 서로 다 뺏고 미니언에 제드 저거 뭐랑 가나요 선택으로? 아예 잭스? 잭스가 몰락한 왕의 검을 선택으로 가네요. 갈 수 있죠. 갈 수 있죠. 네.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고래가님도 공속 가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탐 공속 탐 괜찮아요. 그게 문제예요. 아니죠. 공속 탐캐는 우리가 봤잖아요. 공속 탐캐는 좋아요. 모랑도? 패시브 갈 수 있죠. 네. 아 그럴 거면 그냥 뭐 노틸러스로 무한의 대검 가져. 왜요? 안 좋아요. 공속은 좋습니다. 패시브 때문에. 자 다시 한번 싸움이 나왔는데 이번에 제드가 합류. 애쉬는 멀어요. 아, 자 이거죠. 수학 스택. 어 살았고 애쉬가 멀어요. 애쉬가 멀어요. 애쉬가 멀어요. 왜 멀어요 애쉬? 지금부터 궁 빠져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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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탑캐치 빠져야죠. 자 애쉬는 갑니다. 다출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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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출견인. 그렇죠 견인. 그리고 그렇죠 이거예요. 잭스가 이걸 져요, 했어야 근데 되는데 져요. 근데 져요. 이미 균형이 좀 무너졌어요. 에 그런데 져요.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이미 탑은요. 아 진작에 1레벨 이렇게 썼어야지. 자 탑에서 노틸러스가 계속 바텀을 봐줍니다. 애쉬가 제드에 쫄아서 뒷걸음질을 엄청 쳐요. 노틸러스를 못 봤다는 뜻이죠. 맵을 볼 줄 모른다는 거고요. 어디까지 맨날 맵까지 달립니다. 아구 싸우고 있는데 맵까지 달려. 아, 제드 아니 제드가 이미 라인에 왔는데 제드 찾고 있는 애쉬의 모습. 라인에 왔는데도 제드를 매날리고 찾고 있어요. 궁을 미리 써주지. 아, 좀 아쉽네요. 못 본 거죠. 이거는 일부러가 아니라 그냥 맵을 못 본 거예요. 시야가 경주마시야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보고 있는 곳만 봐요. 이거는 뭐 서로 공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이제 탑은 완전히 균형이 무너졌고요. 네, 탑은 완전히 저는 갱플랭크가 아까 트린다미어가 와도 최소한 잭슨을 데려갈 것 같아요. 잭스 공속 잭스예요. 광전사구나까지 지금. 뭐야 조로야 뭐야? 단검이 왜 세 개야? 단검 세 개예요. 광전사구나까지 딱 나오잖아요. 아 이거 트닥 트린다미어가 집니다. 집니다. 트린다미어 집니다. 궁 켜야죠. 아야 아야 아 하지 마라. 궁? 어 궁 있는데? 아 왜? 자 보면은 아까 숙련도가 좀 떨어지는데 뭔가 이런 챔피언을 꺼낸 분들 있죠? 네. 왜 꺼냈느냐? 전판 전전판에 당한 거예요. 어이 되게 좋구나. 어이 되게 세네. 자 노틸러스 다시 한번 바텀. 로밍의 노틸러스. 아 이거 진짜 블루. 아 이건 아쉽네요. 이게 부시여가지고. 그런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궁마다. 애쉬공! 그래도 잡으면 그만. 네오나! 자 그런데 트린다미어가 옵니다. 트린다미어가. 그리고 제드가 진작부터 여기 대기하고 있었거든요. 대기해서 킬을 줍니다. 완벽한 엔딩. 그리고 이쪽은 또 뭐죠? 애쉬 살짝 켜야죠. 트린다미어 궁! 아 안 키고도 잡아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 궁 켜야죠. 이건 궁 키겠죠. 아 좋아요. 근데 도망가는! 아 갱플랭크 한입만. 갱플 크게 한입. 이것이 바로 수학 갱플이다. 수학 갱플. 그 와중에 징크스는 왜 죽었죠? 뒤에 안전하게 있었는데.
징크스 왜 죽었어요? 미녀는 맞아 죽었나? 자, 탐캐지를 물었고 여기다 탐캐지 누리면 되거든 사실. 뜨는 거 보여요 사실. 저거 놓친 것도 약간 실수고. 자, 결국은 처음부터 탐캐지를 때렸으면 되는데. 자, 애쉬고 여기서 대우나가 전멸까지 굳으면서 자 빠집니다. 자, 보면 지금 징크스 풀 체력. 자, 이거 지금 아래쪽 봐야 돼요. 아래쪽. 자, 징크스 아직까지 풀 체력. 징크스 아직까지 풀 체력. 아직도 많은데 풀 일이 있나? 지금 거기다가 왜 죽었지? 타워에 맞아요! 에이! 아, 타워! 아! 아, 자동낙원 내시의 딸피에 자동낙원 걸려버렸어요. 애쉬의 딸피에 자동낙원이 걸려버린 것입니다. 아. 13분 26초에 32킬 나왔습니다. 그냥 약간 너네 가. 아니야, 너희 먼저 올라가. 싸우는 느낌. 아, 이 경기를 중계할 수 있게 돼서 정말 영광입니다. 그러면 제가 KSV 스크림 이후에 이런 영광은 다시 안 올 줄 알았는데. 자, 다시 때립니다. 그냥 때려줘. 자, 제드 왔지만 노틸러스가. 자, 노틸러스 와요. 야호, 레오나 살았고. 레오나 궁이라도 써줘야죠. 레오나 궁 써줘야죠. 레오나 궁 썼고요. 좋아요. 패치 잡아내고. 이거 근데 신난다. 애쉬. 애쉬 신난다. 강탄. 마지막 한 방 들어갑니다. 연속 킬 차단. 자, 이거 근데 징크스를 막을 수 있나요? 그럼요. 타워에도 죽는 징크스는 못 막을 게 뭐가 있습니까? 아,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살인전차가 근데 갱플랭크 수학스택 한번 볼까요? 14분 한 2... 6개요. 많이 쌓였어요. 6개 많이 쌓였어요. 14분이 아니고 진짜 짭짤하게 쌓은 거예요. 네. 그리고 지금 2 마스터 2 누가 막습니까? 마스터 2를 막는 게 마스터 스스로 자멸할 수도 있어요. 취해가지고 이거 아, 죽어요. 이미 죽었습니다. 넌 이미 그렇죠. 죽어있다 마스터. 우리 자, 드래곤에 가긴 하는데. 자, 파도 나가야죠. 여기까지. 그리고 탑에 3명 궁 없는 마스터 2 전멸은 있습니다만. 그렇죠, 이거예요. 이것도 사실은 아니죠. 사바레기 잡아야 돼요. 잡았어요. 큐 돌아옵니다. 큐. 아, 950 골드 제압킬. 보셨죠? 마스터이는 누가 막는 것이 아니다. 본인이 스스로 취해서 자멸한다. 네. 이게 취해서 자멸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잘했어요. 내가 네. 너무 세. 네. 근데 취해서 몇 번 잘려요. 한 세 번 연속 잘리면 아군을 탓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절대 합류를 하지 않아요. 다 이긴 게임 뒤집어집니다. 잭스 뭐죠? 전령 치나요? 어, 이거. 아, 제드의 솔로 킬. 그리고 지금 징크스가 턱 밀었고요. 어? 자, 미드. 캔치 폭딜 넣으면서 잡아냅니다. 와, 이게 블루팀. 이게 네. 영검의 지팡이니까 딜이 나오는 게 아니라 책 하나 더 있어요. AP 노틸러스. 어, AP 노틸이에요? 어, 어쩐지 저게 레오나랑 단검은 뭐예요? 어? 네이셔라도 갑니까? 저거는 저거 네이셔 아이템 아니에요? 저거는 아, 네이셔 노틸러스를 간다고요? 아. 그렇죠, 공속으로 네이셔. 와, 그렇죠. 밸런스 완벽한 아이템 아닙니까 노틸러스에게? 밸런스는 와, 밸런스 완벽하죠. 공속 필요한데 더블 키면 공속 있으면 진짜 세거든요. 제 친구 중에 네. 그 유호 땡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네. 여자애인데 네. 제 친구가 제일 자주 하는 말이 지랄이 풍년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런 지랄이라고 이렇게 폄하하시면 안 돼요. 폄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요. 폄하하시는 거예요?
고래과님의 저 고유의 네. 하마하시는 거예요? 하마하는 거. 와, 진짜 별로네요. 알지. 프로는 뭐 좀 못한다고 하면 안 되고 왜 지금 즐기는 사람을 폄하합니까? 프로는 돈이라도 받지. 나쁜 사람이네. 프로 욕하는 거는 뭐 극혐하면서 즐기는 사람을 왜 못하게 해요? 아,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네. 제가 실력이 반성하십시오. 제가 반성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쓰레기 같은 놈. 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맞습니다. 전 쓰레기 같은 놈입니다. 네. 아니 이 멘트는 아, 네, 죄송합니다. 저 네. 쓰레기입니다. 아 지금 네. 레드가 너무 앞서 나가요. 아, 눈 아파. 어 이거 내셔 나와야 돼요. 네. 이거 내셔 나와서 고래가님이 내셔의 위력을 증명해야 됩니다. 아 트린다미언의 정글템을 완성을 안 시켰네요. 아 저거는 크리 예. 네. 어차피 용사보다 크리티컬. 어 근데 포시작 하는 게 낫지 않나? 네. 오 무한의 대검은 안 그 공속으로만. 네 공속으로. 어차피 크리는 어 이러면 크리 거의 안 돼요. 저 25% 75% 아니에요? 타, 그 트린다미어 패시브 다 채우면 75% 아닙니까? 자 갑니다. 크리는 터지는데 딜이 약해요. 턴. 내가 죽었고요. 내가 죽었고. 자 이거 근데 레드 팀이 굉장히 유리한 것 같죠? 지금 모른다는 거예요. 아 트린다미어가 패시브 꽉 채웠을 때 50% 넘지 않습니까? 제 기억으로 50% 넘었던 것 같은데? 35%인가요? 아 그런가요? 이거 진짜 무한의 대공까지 나오면 네. 트린다미어 엔딩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궁 쓰고 계속 돌리면서 돌리고 돌리고 마스터 이카 어? 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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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는 둘 다 죽을 것 같은데요. 누가 막나요? 마스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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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터이가 와, 게임을 터트립니다. 트리플킬. 거기다가 노틸러스가 CCG를 톡톡 넣어주기 때문에 아 궁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제드 왔는데 전멸. 궁 있어요 궁 있어요 궁 있는데 우리의 노틸러스 그러나 잡고 자 여기에 트리나미어 자 둘 셋 궁 키고 궁 딜이 안 나와요. 궁 써야죠. 궁 딜이 아, 무슨... 와 노틸러스 아 무슨 근접챔이 크리가 터지는... 나왔는데 205가 나와요. 데미지가 크리가 터지지만 딜이 없어요. 아 노딜 크리 누가 레드가 이득이 싶어. 아 근데 마스터이가 잡혀서 네 이 레드팀도 마스터이가 없으면 힘이 좀 빠지긴 해요. 마스터이 트리플 킬 여기서 내가 위치를 알려줘요. 제드가 시야를 늦게 박으면 내가 왔다. 크리티컬에 드린다며 하나 둘 200이 나와요. 크리가 무슨 205 아니 무슨 크리가 200이 11렙 드린다며 2코어 드린다가 정타도 그 이상 나올 수 있죠. 어, 씨. 저거 총이랑 초탄 로켓 맞으면 죽지 않나요? 뻥! 아, 약해요. 와, 진짜 자동라고 걸렸죠. 또 탐캐지 자동라고 내시한테 걸렸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오, 수학. 글로 마나 없어요. 어? 마나 없어요. 자, 제드. 갑니다. 갑니다. 아, 근데 갑니다. 이거 아, 안 맞았고. 자, 그래도 가야죠. 가요. 그래도 가야죠. 가요. 가요. 예, 이거 잡아야지. 이거 잡아야지. 이거 감전? 잡아야죠. 감전. 감전. 다음 턴. 탐캐지 궁 썼거든요. 애쉬 쪽으로. 자 징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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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징크스 죽으면 답 없는데요. 자 제드 죽었고요. 제드가 노틸러스를 못 잡고 죽었어요. 쫓아가다가 그러네요. 자 근데 트린 자 오 갱플 더블킬 자 갱플 수확 달달합니다. 자 그런데 마스터이가 마스터이. 이 전쟁을 끝내러 왔습니다. 마스터이 아 이거는 마스터이랑 노틸러스랑 궁, 레오나랑 궁합이 너무 좋아가지고 게다가 트린다미어 궁도 빠져서 아 인장 인정하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알못이었네요. 쇠기검 덕에 이건 쇠기검 덕에 이긴 게 아닌가. 아 그럼요. 네. W 키고 이 W가 없을 때 딜이 굉장히 약한데 네. W로 킨 다음에 하면 공속이 궁합이 굉장히 잘 맞아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쇠기검 같기 때문에 쿨감으로 살 수 있었다. 그죠. 여기서 네. W 키고 버티고 위에 마스터가 있는데 슬로우 걸리고 역조에
데드는 풀 체력의 마스터이한테 죽고 맙니다. 하하. 와, 갱플 공 한가운데서 말뚝딜. 아, 자동낙원이죠. 걸려있기 때문에 쇠기검 쿨감으로 한타임 이겼다고. 그것도 있죠. 쇠기검에도 쿨감 10% 있나요?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자, 화염의 드래곤 레드팀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러고도 역전당하는 곳이 이곳이기 때문에. 쇠기검에 10% 있고 악마의 마법사에 10% 있고 그래서 20%. 그렇습니다. 와, 쇠기검 드디어 죽고 올라가야 됩니다. 트린다미어 또. 어, 또 저거 또 가요? 광전사. 어, 이속이 느려서 내가 잡지 못했다. 네. 팬데 아니 뭐야 고속 연속 포가 이게 다행이네. 근데 마스터 누가 막나요? 가 가인까지 나온 마스터이라서 20분에 3코어예요. 네. 정 말씀드릴 때는 누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본인이 알아서 자멸할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알아서. 마스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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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제드가 잘만 엮으면 내 방에. 왜 못 보지? 딴 데 보고 있었으니까. 자, 이거 한타 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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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트린이 안 되네요. 부사의 분노에 쉐 쉐 쉐 쉐 쉐 쉐. 아, 안 됩니다. 그래도 크리 떠졌는데. 와, 아... 크리 떠졌는데 딜이 너무 아깝. 저게 크리에 승전보 같은 거 있으면 크리 터지고 크리 터지고 막 이게 뻥뻥뻥 살아날 텐데. 그리고 방금 레오나가 솔라리로 한번 애쉬를 살려줬어요. 어, 이거 레오나는 올라가겠다는 의지가 굳건한데요. 에, 여기 네. 승급전 3명 있기 때문에 이 3명 승급전의 간절함을 블루팀이 이길 수가 없네요. 아, 근데 마스터이 어디 가나요? 이득 안 보고 극한의 이득을 보겠다. 밝은 마이의 한계죠. 아, 극한의 이득. 어차피 게임 못 끝내니까 억제기는 밀고 나는 레벨업 하면서 아텀을 푸시하겠다. 광전사 나왔는데 단검 두 개를 또 갈. 또 갑니다. 극한의 공속. 구인수? 피갈키손. 저는 구인수. 아, 피갈키손. 그렇죠. 정글템 완성을 안 했거든요. 아, 딜이 왜 안 나오지? 아, 정글템은. 용사 가는 게 낫지 않나요? 정글템 당연하죠. 용사 가면은 이거는 그냥 컨셉이에요. 나는 무조건 공속으로 간다. 근접캐는 공속 5.0이 한계예요. 근데 얼마나 가려고. 올라가면 올리면 올릴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게 공속인데. 아, 적당히 올려야지. 자, 이거 트린 바로 앞에서 마스터이가 없으면. 자, 몰라요. 가운데에서 싸워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도 레오나 잡아냈고요. 자, 잭스가 잭스 잡아 낼 수가 있나요? 아, 못 잡네요. 징크스, 징크스. 와, 아, 가점보. 네. 네셔 노틸러스 지금 딜이 너무 세요. 네, 네셔 더 뭐야? 되나요? 이거 진다고 안 되죠? 아, 마이 오네요. 마이 오네요. 아, 마이 오면 됩니다. 마이 오. 마이 오. 이 네셔가 나왔다 보니까 스톤을 계속 넣을 수 있어요. 아, 근데 빠져야 돼. 빠져야 돼.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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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왜 W 있네요. W. 아, 뒤에서 먹어도 되지 않나요? 이제 빠져야죠. 아, 괜찮아요. 아군에게 바론 버프를 전달해줬으니 나의 죽음은 헛되지 않았다. 죽어요! 마... 와, 마스터의 집에 안 가고 있었어요. 와, 이거 왜 발 맞추는 거야? 탐켄즈 왜 싸우죠? 탐켄즈 왜 싸우죠? 선멸 뭐야? 이거 서렌이다. 서렌이다. 이건 서렌이에요. 서렌 서렌이다의 제. 제 지금까지의 롤을 걸겠습니다. 아, 나 안 하는데 아니에요? 진짜. 와, 이걸 1대1이 이기고 있어요. 근데 미치겠다. 1대1이 이기고 있어요. 탐켄치가 전멸 뺐어요. 하나 잭스가 넘어온 다음. 와, 탐켄치가 애쉬를 잡고요. 그런데 다시 이건 뭐야. 잭스 궁 쓰고 도망갑니다. 자, 여기서 숭악 스택 갱플랭크. 대단합니다. 아, 저 지금까지 뭘 했대요. 아, 이거 봤어요? 공속은? 오, 살았어요. 아, 살았어요. 공속은 어마어마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치명이 터지는데 어, 이거 아, 한번 해볼만 하지 않았나요? 제드랑 같이? 갱플랭크 정도? 공속이 뭐 어마어마한데 데미지가. 아, 제발 구인수였으면 좋겠다. 아, 안돼. 피갈키겠죠.
정면 제대로 잡아. 이번 좋았어. 이번 성공. 잡았죠. 이거 빠져야죠. 잡아냈어요. 아, 본인이 3캐치 왔고요. 본인 궁하고 네. 스킬 연계했을 때 죽는지 안 죽는지 확신이 없어요. 자, 징크스 초강력 슈터 로켓 빵냥 그리고 노틸러스. 아, 징크스. 징크스 마스터가 물었네요. 더블 킬, 트리플 킬, 쿼드라 킬. 그리고 아, 펜타기에는 한 명이 없네요. 마무리 파괴되었습니다. 애쉬 마실 다니고 있는데 게임 끝나고 있어요. 네, 게임 끝나겠네요. 그냥 밀면 끝납니다. 아, 한거 취지. 와, 정말 승급전 3명이 같은 팀에 있어서 이 절박함. 처음부터 인베 때부터 8킬이 나면서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는다. 왜냐? 너희가 있기 때문에. 나의 전쟁은 끝나지 않아. 저는 쓰레기 같은 놈이었습니다. 아, 다시 한번 네, 쐐기건 판단에 그럼요. 네, 너무 제가 거친 언행 다시 한번 죄송하고요. 아, 겨드랑이에 땀이 차가지고 이거 보세요. 땀 보세요. 아, 죽을 것 같아요 진짜로. 저 겨터파크 터졌네. 아, 진짜 터져가지고 지금. 아, 지금 겨... 아, 진짜 이거. 아. 자, 딜량 보겠습니다. 아, 마스터 이 노틸러스 딜 보세요. 어마어마합니다. 야, 가면까지 가면서 약간 딜과 체력 뭐 약간 탱의 밸런스 이런 거 잘 맞춰줘요. 아이템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통계? 통계. 통계 눌러서. 네. 아, 고레카와 선수가 와, 저 거인의 벨트는 왜 갔을까요? 저거는 이제 부족한 탱을 좀 이게 뭐 마방가냐 물방가 좀 애매하니까 뭐 워목으로 갈 수도 있고 란두인을 갈 수도 있고 저쪽에 이 크리가 무서운 트린다미어 때 란두인을 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도 무섭지 않았다는 게 와, 트린다미어 모란갈라 했군요. 그럴 수도 있고. 아, 진짜 저, 쟤는 진짜다. 트린다미어 모란갈라 했구나. 와, 근데 고레카 노틸러스가 저 템트리로 제드를 압도했어요. 라인전을 제드를 라인전을 압도했습니다. 여러분, 제드가 무서우면 미드 노틸러스로 카운터 치십시오. 미드 노틸러스로 선 닌자 신발 영겁의 지팡이 이렇게 가면 카운터가 가능하다. 네. 아이언에서만 가능한지는 해보시면 알겠죠. 자, 하이라이트 보겠습니다. 아, 네, 잠깐. 이 하이라이트는 너무 많아서 처음에 인베 봐야 돼요. 그것만 끝나. 그거 한 3분 봐야 되잖아요. 아, 그래서 그것만 보면 돼. 어, 저는 인베를 그렇게 길게 하는 경기는 태어나서 처음 봤습니다. 자, 여기입니다. 자, 네 명이 있고요. 이 미니맵 좀 보여줄래요? 미니맵도 같이 봐야 돼요, 이거. 미니맵 열어주셔야 돼요. 자, 갱플이 뒤늦게 오고 있죠. 애쉬가 내난 제드만 봤어요. 근데 부시에서 애들 나옵니다. 오, 반격 돌립니다. 반격 두 명 걸렸고 세 명 걸리네 반격. 자, 근데 노틸러스가. 노틸러스가 스턴을 계속 노틸 네오나가 스턴을 여기서 마스터이 살았고 네오나는 스턴을 쿨타임마다 걸지만 노틸은 패시브로. 그리고 이 경기가 얼마나 이제 자 지금 보시면 미니맵에 죽었던 적군들이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빠져야 돼 여기서. 자, 빠졌어야 되는데 안 빠져요. 저기다가 갱플이 다 우리 세 명 더 있는데 싸워요. 쓰레기 같은 놈들 이러면서 옵니다. 자, 전면에서 죽고 이거 또 잡아요. 자, 킬해줘. 자, 이제 빠지자. 잭스 오네. 자, 빠지자. 잭스한테 스턴 넣고 그러다 두 명 스턴 달리고. 자, 아군을 시키기 위해서 노틸러스 다 죽여진 살아갑니다. 자, 이렇게 끝난 줄 알았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죽었던 갱플이 살아서 돌아오고 있어요. 죽었던 갱플이. 자, 노틸러스 살아왔고 애쉬. 애쉬 전멸 있었거든요. 지금 자, 갱플이 돌아왔으니까 아니 노틸러스도 합류해보려다가 아래쪽에 있는 징크스를 보지 못하고 죽어요. 자, 애쉬 전멸 썼고 죽었어요. 자, 그런데 갱플한테 자동낙원이 걸린 아군들 또 적군들이 또 때립니다. 타워한테 맞고 정신 차리죠. 타워 맞으면 정신 좀 차려요. 그 다음에 왜 또 싸움이 일어난 거죠? 여기서 그냥 빠지는 그림이었는데 분명히? 그렇죠. 여기서 빠지는 그림이었어요. 1, 자, 여기서 와드까지 하는. 그런데 갑자기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었던 거라기보다는 네오나가 저걸 터트리면서 추격을 한 거예요. 조금이나 빨리. 근데 거기에 있었던 거죠. 자, 마스터이 나의 추격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쟤들을 보고 빠지면서 2분 25초에 10킬. 2분 25초에 10킬이 나오면서
LCK에서는 35분에 10분. 아, 와, 정말 이 치열한 전투의 현장. 네. 아이언의 세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다음에는 제가 미소를 잃지 않고 네.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죠. 와, 저는 제가 진짜 제일 힘들었을 때가 그 오조컵 케이스브랜 같이 했을 때 네. 그때 한 2만 명 봤을 때가 진짜 힘들었는데 오늘이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오늘 결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다리우스, 티모 이겼고요. 사일러스는 패배, 노틸러스 승리 3승 1패. 브론즈 승급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아, 축하드립니다. 브론즈를 갈 자격이 있다. 능력이 되시고요.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습니다. 조만간 내려오실 것 같긴 한데. 네. 3승 1패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SK 시즌이 한번 끝나면 네. 김동진 해설 한번 섭외해서 한번 이 장면 한번 보여주고 싶어요. 김종현 해설 한번 시키는 거죠. 네. 아. 몰래 카메라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고소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냥 가만히 계시 앉아 계실 것 같은데. 인천 근데 네. 그 아마추어 경기를 중계 해설할 때는 되게 그냥 재밌게 해요. 근데 프로들이 좀 못할 때 그 발끝 욱하는 게 있어서 그렇지. 프로들이 못하면은 아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뭐 이런 감정이 있어서 그렇지. 아마추어 경기 해설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냥 재밌게 합니다. 유쾌하게. 네. 그렇습니다. 자, 인터뷰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래과원님.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네. 네, 트위치에서 롤 방송하고 있는 고래과입니다. 아, 브론즈 승급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승급하셨는데. 아, 열심히 했는데 오늘 컨디션이 세 판째까지 별로 그렇게 연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제 그 본 게임에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컨디션 발휘가 안 됐는데 마지막 게임이 그나마 잘 풀려가지고. 아, 제드를 네. 압도하는 노틸러스. 네, 열심히는 했습니다. 어. 그 마지막 네.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인베를 계속해서 뭐 상대 진영 갔다가 우리 진영 갔다가 다시 상대 진영 갔다가 뭐 좀 화끈했는데 선수들 간의 네. 커뮤니케이션이나 이런 거는 좀 없었나요? 아,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전혀! 네. 왜냐면 끝나고도 없었어요? 네, 본래 없습니다. 전혀 없고 우리는 이심전지 네. 왜 싸우냐고 묻는다면 적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적이 네. 보였는데 어떻게 안 싸웁니까? 예, 근데 팀원들이 보니까 네. 확실히 좀 열심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네. 승급전이 네. 마스터이도 승급전이었고 레오나도 승급전이 걸려 있어가지고. 예, 저도 절실해가지고 네. 좀 최대한 열심히 했거든요. 아, 가장 안정적인 플레이는 노틸러스였고요. 네. 남은 점은 블라방들이었는데 결국 마스터이를 말릴 수가 없었고. 네. 오늘 사실 이전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세 번째 경기에서. 두 번째 네. 코어템을 안 가셨어요. 아, 그게 너무 말려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좀 극박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템이 꼬이기 시작하고 나오지도 않고 막 이래가지고 좀 꼬였었어요. 에테레 환영을 샀다가 그걸 파시고 쓸데없이 큰 지팡이를 사셨거든요. 예예. 예. 그거는 뭐 지금 당장이 급하니까. 아. 네, 당장이 급하니까 그 뺏겨 쓴 거군요. 예. 답답함의 표현이라고 할까요? 아. 약간 사채 땡겨 쓰는 거예요. 예예. 에테르 팔고 쓸큰지를 들면 그나마 좀 더 딜이 나올까봐. 아무도 안 하면 너무 답답하니까. 그렇죠. 뭐라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지금 당장이? 네, 당장이 그냥 쓰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어떻게든 비비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네. 고래관. 예예. 네네. 혹시 뭐 팀원들 간의 불화나 이런 건 없었나요? 아, 세 판째 때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근데 네 판째 때는 팀원들이 좀 이게 호흡이 잘 맞더라고요. 정말 마스터이가 활약하기에 레오나랑 노틸러스가 CC기를 네. 턱턱턱 넣어주니까 마스터이가 네, 그냥 예. 안심하고 딜을 당할 수 있었어요. 예, 약간 그게 좀 난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처음에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역시 그럴까 예. 예, 그래가지고 좀 그게 통했던 것 같아요. 원래 그 템트리를 네. 닌자 신발, 그러니까 AD가 나오면 닌자 신발 간 다음에 영검의 지팡이 예, 네이셔 그렇게 하는 게 좀 안정적이기는 안정적이긴 안정적이더라고요. 그 티어가 좀만 올라가면 하나도 네. 안정적이지 않거든요. 네, 영검만 가도 탱이 안 돼가지고
왜 그렇죠? 어 근데 여기서는 되는군요. 키를 먹은 노티라고 키를 못 먹은 노티라고는 또 차이가 나가지고 중간에 아. 좀 난전이 되면서 키를 좀 먹어가지고 이게 아이템이 그 좀 그래도 원활하게 들어가진 것 같아요. 이거 보세요. 네. 키를 못 먹은 노티는 차이가 난다. 그래서 키를 먹기 위해선 딜템을 간다. 딜템을 가서 키를 먹으면 안정적이 된다.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아, 저는 뭐 로아 판단, 연금의 지팡이 판단도 정말 좋아 보였는데 쇠기검은 어떤 좀 시너지가 날까요? 노틸러스와. 그러니까 이길 때 더 화끈하게 이기겠다 이런 느낌이죠. 어떤 그러니까 거기서 좀 이렇게 기술을 제압했잖아요. 그렇죠. 기술을 제압했는데 거기서 탱킹만 가게 되면 이게 역전 가능성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아 그래 네. 내가 딜러 약간 왜냐면 노틸러스가 네. W가 발동됐을 때 평타가 꿀맛이에요. 딜도 잘 박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쐐기검 정도는 네. 가줄 때 뚫 키고 그게 주문력하고 공속하고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체적 밸런스가 좀 맞아줘야 노틸이 발휘가 되거든요. 여기 한 군데가 뭐 중요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리치베이는 공속이 없잖아요, 아저씨. 네. W가 그렇죠. 발동되는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한 대라도 더 때리기 위한 바로 쐐기검. 공속에 집착하시는 이유가 혹시 따로 있으신가요? 아, 집착 요새는 그렇게 집착을 많이 안 하고요. 네. 그 팀 플레이를 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약간 궁극제 연계라던가 네. 예, 팀의 피해가 최대한 안 가게끔 그렇게 플레이하려고 노력합니다. 확실히 오늘 마지막 경기 같은 경우에는 바텀 롬이 지속적으로 가주면서 팀적인 이런 멘탈 케어도 좀 잘해주셨어요. 예예. 아, 그래서 이 부분도 좀 노리시고 약간 이런 팀적인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죠? 본래 잘 그 로밍을 노틸이 노려가지고 잘 가진 않는데 좀 극박하다 보니까 로밍을 자주, 정말 많이 갔어요. 그렇습니다. 네, 좀 자주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고래가님의 아이언을 탈출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미니맵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로밍을 간다. 좀 최대한 보려고 했어요. 네, 로밍을 가니까는 제주도 이제 보통의 이제 그 아이언 심해에서는 미니맵을 네. 못 보기 때문에 로밍은 없어요. 로밍을 간다라는 거는 그곳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브론즈 네. 가셨잖아요. 네. 자, 다시 한번 네. 브론즈 간거 축하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 봐주신 시청자분들과 그리고 오늘 경기에 대한 내용들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감 한마디 하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마지막 게임에 노틸을 했는데 미드 노틸이 별로 좋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 따라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또 리폼 먹고 그러실 것 같아가지고 나는 해도 되지만 여러분들 하지 마세요. 예, 미드 노틸은 웬만하면 안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마 다들 잘 안 해요. 노틸 하시면 안 돼요. 미드 말고 서폿이나 정글 정도까지는 괜찮은데 정글 노틸 괜찮습니까? 예, 정글 노틸도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서폿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서폿 정도가? 네. 만약 정글 노틸 가시면 네 피갈키손? 그냥 뭐 상황 봐가지고 하는 편입니다.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네, 그게 뭐 또 조금 공격적으로 갈 때도 있고 뭐 수비적으로 가야 될 때도 있고 근데 정글은 제가 못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글 노틸 너무 해보고 싶어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니,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전님,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트위치에서 방송 고래가님 검색하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상황 봐서 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 너무 궁금해. 상황 봐서 템트리를 가신다잖아요. 무슨 상황을 봐서 그러니까요. 템트리를 네. 보십시오. 검색하셔서 미드 노틸 하지 말라. 나만 꿀 빨고 싶어서. 약간 레슬링 방송 볼 때 이거 따라하지 마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네. 와 진짜 대단합니다. 아 너무나 깊이 있는 왜 리그 오브 레전드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네. 게임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지. 그렇습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전 세계 수많은 아이언들이 이런 게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언이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언들은 이걸 가지고 왜 재밌어하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나이스 게임 TV가 여러분들에게 아이언의 세계를 전달해 드리는 겁니다. 전문가 홀수와 함께 저토파크 터지는 진짜 고마워.
자, 실리아는 오늘 또 월요일 고래과 편이 진행됐고요. 수요일에는 나미님 그리고 금요일에는 야우님과 함께 한시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수요일과 오후 한시. 한시니까 수요일과 금요일에도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 여기가 진성이에요. 네. 수요일 금요일이 진짜입니다. 진또배기들 수요일에는 3시 스트리머 네. 금요일에는 트위치 최고 미니언 스트리머와 함께 실황리얼 이언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니언 스트리머죠. 네. 네. 실황리얼 아 트위치 최고 미니언 네. 미녀 아닙니다. 네. 미니언 트채미 네. 트위치 최고 미니언 네. 네. 그리고 3시 스트리머는 섹시 스트리머가 아니고 없어서 3시 네. 스트리머 마이를 연습했다. 마이 정글 연습하라고 그랬고 미드 럭스 연습하라고 그랬으니까 아마 오늘 수요일 금요일에는 정글마이 아 정글마이. 제가 왜 학교를 목금으로 했을까요? 수금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 내가 왜 학교를 목금으로 했을까 수금으로 했어야 됐는데 아 그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방송 저희는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저희는 다음 수요일 네,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롤로와 네. 네 오늘 또 조나 스트롱 아 그렇죠 요 이즈리얼 궁극기 잡은 이야기 아, 월클 조나 아, 월클 조나 이야기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유, 이만큼 또 얘기하려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개강한 대학생들 다들 힘내시고요. 네. 저희는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